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부분이죠. 리포트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리포트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습니다만 특히 파이낸셜 리포트 셜 리포트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파이낸셜 리포트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유니파이드라고 해야 되나? 유니파이드 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트, 국가 파이낸셜 재무제표, 통합 국가 재무제표라고 한국으로 하면 되겠네. 통합 국가 재무제표. 이것도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의 재무제표는 어떤 컴퍼니 기업별로 혹은 기관별로 국가 기관이라든가 혹은 가계별로 혹은 개인별로 요렇게 예. 요 패밀리가 쓰면은 이건 가계부가 될 것이고 개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지출 뭐 기록 이런 게 되겠죠. 수입과 지출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하는 것은 영리 기업. 그러니까 영리 회계가 되고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비영리 회계가 될 것이고. 가버먼트가 하면은 요거는 정부 회계 되죠. 이렇게 해서 회계 원칙과 회계 기준도 다릅니다. 각기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하는데 서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제각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수천 개의 정부 기관과 조직들이 별도의 어떤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고 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 감사를 하죠.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오르가니제이션이나 가버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감사원의 역할을 감사를 하게 되고, 뭐 패밀리나 뭐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감사 기능이 따로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기업. 물론 비상장 기업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즘 보고를 합니다만, 그리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정부 조직이 회계 정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와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수백만 기업과 수천만 시민들이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죠? 기업 같은 경우는 결합 재무제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업의 결합 재무제표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합국가 재무제표입니다. 요거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나중에 이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테이지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죠.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풀입니다. 수풀도 역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풀에 대해서 또좀 말씀 좀 드릴까요? 수풀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냥 수풀. 숲이라는 의미죠. 수비에 수비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얘를 샤딩이라고 표현해요. 샤딩과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샤딩,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샤딩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수풀에 대한 개념을 좀더 쉽게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에시도 마찬가지,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우리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은 수십억 인구가 매일 생산해내는 수백의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직물처럼 엮어냅니다. 해시를 엮어내는데 그 작업을 수십억 단위로 하게 되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이것을 계층적으로 블럭을 막 구성합니다. 계층적으로 구성된 블럭을 수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있죠. 한국 있고 한국을 8개, 13개 광역시도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60여 개 시군구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3천여 개 읍면동으로 나눠요. 읍면동.
그죠? 그래서 이 읍면동이 하나의 수풀이 되고, 읍면동을 묶어서 그 위에 60여 개의 상위 수풀이 되고, 상위 수풀을 몇 개 엮어서 광역 수풀이 되고, 광역 수풀을 엮어서 국가 수풀이 되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읍면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만 명의 주민들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위변 저장을 하는 것이 읍면동 각각의 역할이고, 시군구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읍면동으로부터 일련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게 수풀입니다. 수풀에 대한 알고리즘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각각이라고 가정합시다. 시민들 각각입니다. 즉 시민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읍면동으로부터 각각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읍면동 수풀이 구성되고, 이 읍면동 수풀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모여서 읍면동 수풀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어떤 시군구 수풀을 구성하고, 시군구 수풀이 또 모여서 그 위에 광역 시도 수풀을 구성하고, 그 위에 국가 수풀을 구성하고, 국가 수풀 위에 글로벌 수풀이 구성되는 나중에 실제 코딩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ax authority가 있어요. tax authority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이 되죠. 텍 a 어사르티. 그러니까 T의 역할은 얘는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뭐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도 표현합니다. 국세청을 그러니까 반자동 국세청을 만드는 Semi Autonomous IRS, Internal Revenue Service가 되죠. 뭐 반자동 국세청. 요거는 왜 필요하냐 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서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모든 거래, 모든 시발점은 거래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이 있죠. 그죠? 거래 시점이 최초 모든 우리 시스템이 동작하는 첫 스타트 포인트인데, 요 거래 시점에 세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국세청을 구성하는 것이 tax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모든 거래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을 챙겨가죠. 자신의 목이 세금입니다. 그죠? 그런데 각 국가별로 세율도 다르고, 국세청이 동작하는 조직의 구성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반자동 형식으로 받는 겁니다. 반자동 세청에서 각 국가별이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죠? Each nation may easily customize it to support. 원한다 그러나요? To use it as their IRS. 각 국가들이 쉽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자신의 국세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자동 국세청을 코딩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사실 코딩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된 수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팀이 있는데, 팀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번에 유저가 나왔습니다. 유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저는 다른 시스템의 유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리걸 휴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휴먼, 요거는 자연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추럴 휴먼이에요. 리걸 휴먼은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인, 법적 사람입니다. 주식회사가 법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법인도 있고, 다음에 인텔리전트 싱도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적인 사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 혹은 법인, 혹은 지적인 사물.
사람 한국말로 하면 사람과 개념이라고 표현하죠. 법인이라고는 개념입니다. 개념과 그리고 사물이 유세입니다.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이 유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유저의 특징이라든가 필드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합니다. 이 유저들이 나중에 각자 어카운트를 가지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뭐 10개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